서울은 아침부터 강렬한 햇살에 어제 내린 비로 하늘도 파랗게 탁 트여 있는데요. 서울을 제외한 내륙 많은 곳에는 오늘도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덕분에 미세먼지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륙 대부분 지역에는 5에서 50mm, 강원 영동은 5mm 안팎의 비가 오겠고 대부분 밤에는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도 종일 선선한데요. 서울이 25도, 대구가 22도에 머물겠고 강릉은 18도에 머무는 등 동해안 지역은 20도 아래로 서늘하겠습니다. 저온으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계속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동풍이 강해지면서 모레까지 동해안 지역과 제주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우려되는데요. 백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행객들도 안전하게 다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목요일에는 곳곳에 또 한 차례 비가 지나겠고요. 이후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